여러분, 오늘은 주말 오후고요. 저는 카페에 갈까 하다가 집에서 노트북을 켰고 책을 쏘려고 합니다. 지금 제 책이 이제 집필이 마무리가 돼서 이제 검수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. 이제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더 다듬을 걸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출판사에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 뒤에 최종적으로 원고를 보낼 단계에 됐어요. 그래도 최종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완성도가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일주일 동안은 최대한 책 쓰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집에서 오늘 책을 써보려고요. 지금 4시 22분이잖아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와 같이 책 쓰기 브이로그 보면서 공부를 하시던 책을 쓰시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과연 제가 집중력이 얼마나 될지 저도 시계 보면서 체크를 해볼게요. 아, 집인데 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냐 하실 텐데 일단 모자를 쓰는 이유는 제가 머리를 너무 많이 만져서 머리 만지면서 집중력을 좀 틀어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모자를 쓰고 일을 하고요. 마스크를 쓴 거는 제 얼굴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.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괜히 또뭐 만져야 될것 같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마스크 써서 편하게 쓰자라는 마음입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바로 책 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누웠습니다. 집에서 일을 하면 이렇게 됐죠? 하지만 저는 10분만 쉴 건데요. 10분이 아니라 20분. 그래서 7시에 다시 책을 쓸 겁니다. 너무 졸려요. 못 일어나겠다. 마침 쿠팡이 갑자기 설거지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죠? 어제 먹은 건데. 이 두부는 오늘 샀지만 이 두부는 이미 오래됐어. 버려야지. 있는 거 안 먹고 버리고 또 사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저만 그런가요? 저는 다이어트를 할 거기 때문에 두부, 유부초밥 만들 겁니다. 애벌 설거지 한 다음에 씻게 세척기에 설거지 거리를 넣습니다. 집에 있으니까 결국 살림살이를 하게 됐네요. 이번엔 양파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려고 따로 껍질을 벗기고 비닐봉지에 넣을 거예요. 오늘 책 쓰기 브이로그인데 갑자기 살림 브이로그가 됐네요. 제가 껍질을 다 벗겼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친타올에다 하려는데요. 아, 근데 제가 양파를 쿠팡에서 정말 자주 시키는데 물가가 확실히 오르긴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인데 크기도 굉장히 작아졌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. 여러분, 여기 양파에 이런 진한 거 보이세요? 약간 썩어 있는 거. 대부분의 양파들이 지금 다 이런 상태고 또 심한 것들은 이렇게 이런 짓눌려서 썩어 있는 것들이 많네요. 어쨌든 맘 같아서 환불 하고 싶지만 손질도 다 했고 당장 먹을 것들은 이런 것들을 잘라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물가 체감은 상승하고 있습니다. 요식으로 제일 빨리 먹어야 되는 거 1번, 그 다음 2번 이렇게 적었습니다. 요리는 보통 제가 안 하고 남편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낼 수 있어요.
애호박 멘보샤입니다.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좀 쉽고 맛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. 여러분 다 망했어요. 냄새는 좋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반으로 접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좀 타고 그랬네요. 근데 먹을만 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지금은 아침 8시 55분이에요. 저는 정말 집중을 팍 해가지고 아까 2시였잖아요. 2시 반인가 3시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9시까지 책을 썼습니다. 오, 진짜 오랜만에 집중을 확 했어요. 너무 뿌듯하다. 이번 주는 아마 이렇게 좀 빡세게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번 주 며칠 안 남았는데 한 4일 정도가 제가 이제 마지막 탈고를 하는 시기거든요. 그래서 일주일만 좀 고생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강구석 강사되는 노하우들을 책으로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책을 보면 볼수록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얼른 나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나올지 막 설레이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빨리 끝내서 편집 들어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지금 저의 첫 책이라서 뭐 완벽한 책은 없고 또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료들을 이번 첫 책에 정말 많이 담았어요.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브이로그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